불박차 톨게이트를 지납니다. 요금을 냅니다. 하이패스가 아니고요. 요금 내면서 영수증 없어도 됩니다. 네, 영수증 없어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가요. 저 왼쪽에 하이패스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죠. 저기 하이패스 시속 80구간이다. 차 두 대씩 나오는데, 네. 빠르게 달려오는 차. 저 차가, 으아!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요. 여기요. 요렇게 된 데는 차 두 대씩 다니는 하이패스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시속 80으로 달려요. 차 한 대씩 통과하는 데는 시속 30인데, 저긴 시속 80으로 달립니다. 시속 80으로 달리는 데서, 저기서, 예, 쭉 앞으로 갈 줄 알았죠?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 차가 보일까요? 네, 저기, 저 가드레일도 있는데, 쭉 가는, 우와! 내 차는 저 차한테 사고 당해서 밀리면서, 저 갓길에 서 있는 차 들이받았어요. 이번 사고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광각 불박렌즈가 무인장 광각이에요. 보세요. 여기 쭉 나가면서요. 저 멀리까지 보여요. 저 멀리까지. 와, 엄청 광각이죠. 엄청 광각. 예, 슈퍼 와이드예요. 슈퍼 와이드인데 저기서 내가 천천히 가던 중에 상대차가 여기요. 저 차 보일까요? 내 눈에 보일까요? 저 깜빡힌 거 보일까요? 저기서 나랑 몇 차로 차인가요? 여기서 한 개, 하나, 둘, 셋, 예. 저기서, 우와! 이때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 불박차 보험사가, 아, 이건 90대 10이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90대 10 적당하다. 저걸 어떻게 피해? 100대 빵이지! 우리 보험사, 우리 보험사야, 쟤네 보험사야, 누구 편이야? 투표 시작. 90대 10 적당하다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네. 아.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시면 꼭 한번 피해보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를 어떻게 피할까요? 제가 슈퍼 와이드라 그랬습니다. 엄청 초광각이에요. 저기 블랙박스엔 보이지만, 나랑 몇 차로 바깥에 있나요? 나랑 세 칸 옆에 있는 차까지 신경 써야 되나요? 자, 여기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나랑 옆에 보세요. 하나, 둘. 그렇죠? 내까지, 나까지 세 칸이죠? 여기는 이 차가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나까지. 나는 튕겨서 이 차랑 부딪힌 건데요. 와, 여기서 지금 저 차 나한테 들어올 것이 보일까요? 지금 저 깜빡힌 게 보일까요? 깜빡혔어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차로 가려는 생각하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일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때 요 차랑 부딪힌 건지 그 앞차랑 부딪힌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걸 100대 빵이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판사 중에 미리 보이네요. 깜빡이 낀 차가 보이면은 그 차에 미리 대비했어야 됩니다. 라면서 불박차는 10% 있다고 하는 판사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들은 눈이 이만큼까지 보이는 분들, 예, 블랙박스가 보이는 만큼 내 눈도 쭉 이렇게 보이는 그런 판사님들은 불박차에게 10%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불박차 오토바이인데요. 50도로예요. 근데 60은 좀 안 됐다고 그러십니다.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 네, 소리는 좀 요란하네요.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가 주유소에 나오는 차가 이렇게 가려나? 그럼 난 옆으로 차로 변경해야지. 네, 2차로로 변경했는데 그냥 들어와서 가운데는 가벼운 차로가 있는데요. 네, 중앙선 넘어서 불법 좌회전하려던 차와 사고 났습니다. 이번 사고 오토바이에 잘못 있을까요? 상대차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 블랙박스는 아직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보험사는 90대 10으로 끝냅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저한테 원래는 80대 20인데 오토바이니까 오토바이라 조금 더 신경 써줘서 90대 10입니다. 맞는 건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90대 10이면 적당하다. 100대 빵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90대 10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이 10% 있습니다. 100대 빵해야 된다는 의견이 90%입니다. 100대 빵해야 옳겠죠.
50보다 좀 빨랐는데요. 네, 5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마음 100대 0이에요. 그럼 법원에서 미리 빼꼼히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속도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100대 0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마음은 100대 0입니다. 앞에 신호 빨간불이네요. 이제 멈춰야 되겠다. 그런데 신호가 바뀔 거예요. 신호가 바뀌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 멈추려고 해서 속도가 얼마 없죠? 바뀌었어요? 쭉 가는데, 으아! 와, 엄청 세게 박았어요. 엄청 세게. 그런데 여기서요. 자, 여기 난간에 가려서 안 보이죠? 그럼 상대가 신호 위반했을까요? 상대 쪽은 신호등이 없어요. 나는 신호등이 있고 상대는 신호등이 없어요. 근데 저 난간에 있고요. 저기가 더 높아요. 높아서 블랙박스에서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저게 안 보입니다. 일부러 보려고는 보이겠지만, 근데 난 내 신호에 따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에서 브레이크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예. 근데 상대 보험사에서 80대 20이래요. 어허? 내가 뭘 잘못했죠? 나 내 신호를 보고 갔는데? 근데 상대 끝까지 80대 20이래요. 예.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대 측은 한쪽은 신호등 있고 한쪽은 신호등 없으면 판례에 따라서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판례에 따라 80대 20이 옳다. 어떤 판례? 보여주세요. 100대 0이 된다. 투표 시작. 그렇죠? 100대 0이 되겠죠? 100대 0이죠? 난 내 신호에 따라 갔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의 100%가 2번 100대 0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심이 갔어요.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심이. 한쪽은 신호 있고 한쪽은 신호 없다. 블박차도 교차로 진입 중인 상대차에 대해서 주의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 상대차가 점프해 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80대 20이래요. 우와. 지금은 좌회전 신호입니다. 블박차는 직진할 거예요.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좌회전 신호가 바뀔 거예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당연히 빨간불이죠. 예, 이렇게 좌회전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직진이 되겠죠. 자, 블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곧 이제 신호 바뀔 겁니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옳지 가자. 아이고. 전동킥보드는 아까부터 빨간불인데 그냥 쑥 들어왔어요. 블박차는 황색 신호에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월치 직진 신호다 가자. 블박차는 잘못 있을까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아까부터 빨간불. 그런데 킥보드 보험 측에서요 예측 출발한 것에 대해서 10% 잘못이 있대요. 어떻습니까? 전동킥보드 100% 잘못입니까? 블박차에도 10%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72%는 전동킥보드 100%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90대 12면 적당하다는 의견이 28%입니다.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동킥보드는 아까부터 계속 빨간불이고 가면 안 되죠. 근데 전동킥보드는 이제 좌회전 신호 끝나네. 더 이상 지나가는 차 없겠지. 저쪽에 좌회전에 들어온 차가 없네. 아, 그럼 블박차는 아직 출발 안 하네. 블박차 서 있겠지. 그럼 내가 먼저 지나가도 되겠지. 예. 먼저 가도 되겠지? 그런데 아직 출발하지 말았을 텐데 조금 미리 움직였어요. 그 부분. 근데 전동킥보드 착각했죠? 계속 서 있겠지? 착각은 자유일까요? 착각해 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까요? 마음은 전동킥보드 100% 잘못이고 싶어요. 현실은 블박차가 미리 움직인 점에 대해서 조금 과실이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항상 내 신호 떨어진 다음에 도리. 2초. 길어야 2초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아빠가 운전하시고요. 네, 엄마. 그리고 뒤에는 아기. 한 살, 세 살. 카시트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 끝. 외할머니. 그렇게. 자. 블박차 속도 한 107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쭉. 네. 106, 107. 뭐야?
뭐 밟았어. 뭘 밟았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 밟았는지. 뭐야? 뭐 있네. 어! 와, 북 날라갔고. 와. 밑에 뭐가 있었어? 밑에 뭐 있었어? 와, 예. 쇳덩어리가 고철덩어리가요. 고철덩어리 있는 거 밟으니까 그게 펑 나고 뒤에는 차 안 맞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다른 차는 다 피해간 줄 알았는데요. 블박차 말고도 한 10여 대가, 10여 대가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없었대요. 저거 쇳덩어리가 붕 떴다 옆에 있는 탁 맞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정말 안전운전을 하시라고 제보합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거기 화물 꽉 감고주세요 제대로. 제 타이어 찢어진 거 보면은 와, 정말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지금 경찰에 사고 접수돼갖고요. CCTV를 통해서 어떤 차가 흘렸는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부디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타이어를 올려주셨어요. 와, 벌집이 됐네. 타이어가 벌집이 됐어. 저도 휘청휘청해서 진짜 어찌 될 뻔했어요. 이야, 지금도 와. 그리고 부인하고 장모님께서 정말 놀라셨대요. 네, 아기들은 카시트에 있어서 그래도 아기들도 좀 걱정스럽고요. 제발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차, 윙바디처럼 이렇게 박스 안에 있으면 괜찮죠. 컨테이너처럼 그 안에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그냥 위에 열어놓고 가는 차들 뭐 떨어 흘리지 마세요. 아이고, 저런 고철 저런 거 흘렸다가 나중에 내가 흘리고 왔는데 뒤에서 오던 요거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겠습니까? 색깔도 비슷해요. 색깔이 뭘 바꾸는가? 뭐 처음에 여러분 보셨나요? 처음에는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보일까요? 살짝 커브길이 딱 들어가면서 살짝 커브에 들어가면 저 보일까요? 저게 뭐 색깔도 비슷하고 부피도 안 크고 으악! 이게 뭐야? 이제 늦었죠? 처음에는 과연 두 번째 보니까 다시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이제 보이지. 막상 보면 저게 잘 안 보입니다. 이거 보고서도 아기죠 그냥. 뒤로 팽! 이 차만 스무치 될 뻔했어요. 내가 떨어뜨린 낙하물에 의해서 내 가족이 사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긴 부산입니다. 풀박차가 차로 변경해서 이쪽에 고가도로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풀박차 천천히 한칸한칸 옳지. 택시한테 양보해주고 먼저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택시가 쭉 가다가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부산도 넓으니까 주로 다니는 동네 여기인데 다른 동네 가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러셨나요? 자, 다시 한번 풀박차가 저 택시한테 양보해 줬어요. 내가 먼저 갈까 하다가 택시가 오니까 먼저 가세요. 가. 그런데 왜 멈춰? 저 택시가 멈춘 이유는요.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헷갈려서 멈춘 거예요. 에이 참나. 그런데 택시 쪽은 뒤에서 받았다고 블박차 100%라고 주장해요. 근데 저는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택시는 제가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택시가 100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뒤에서 들이받은 블박차 100%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앞차가 더 잘못이다.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투표 시작.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도 8%. 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앞차가 더 잘못했다가 92%입니다. 아직까지도 뒤에서 들이받으면 뒤차가 무조건 잘못이라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92%는 앞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시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는 차로 생각했죠. 그래서 양보해 줬어요. 근데 갑자기 멈춘다? 누가 골탕 먹었나요? 블박차 완전히 골탕 먹었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고, 앞차 잘못 70% 근처 전후에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블루박스 잘못은 뭘까요? 아,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여기서 상대 차한테 양보해 줄 때 양보를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쭉 멀어질 때까지. 예. 점점 멀어져 간다. 네, 점점 더 멀어질 때까지 확실하게 양보 못 해준 거. 그것을 블박차에게 한 30% 나를 위해. 무슨 나를 위해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나를 위해서 확실하게 양보해 주십시오. 네, 이번 사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92%를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거 하지 마세요. 둘째, 이거 하지 마세요.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네, 자전거 양쪽으로 갈 수 있네요. 역주행 하지 마세요. 네. 네, 또 쭉 가서, 저렇게 둘씩 오면 안 되죠. 병렬 중에 하면, 저기 뭐야? 신호등이? 신호등 빨간불인데, 아이고, 안 돼요. 네, 저렇게. 신호위반하면 안 되죠. 역주행도 안 되고요. 아이고, 또 신호위반하네. 이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거꾸로 오네, 또, 거꾸로. 아, 그러면 안 돼요. 예, 또. 네, 그렇게 안 돼요. 역주행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빨간불에 때로 오네, 때로. 예. 차 오잖아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저쪽에서 건너려고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할까요? 아, 안 돼요. 빨간불이잖아요. 신호를 쌩까네. 에이, 그럼 안 되죠. 신호 위반하지 마세요. 네. 자, 지금까지 보신, 네, 역주행과 신호위반. 그 이후도 계속 연결돼요. 또, 이렇게도 막 지나가고, 아이고, 중앙선도 막 넘어가고, 예. 또, 이번에 어떤 일일까요? 빨간불인데, 그냥 가네. 빨간불, 안 돼요. 안 돼. 저러다가 차 오면 어떻게 되려고요. 역주행하지 말고, 뒤로 그래도 한번 신호위반 하지 마세요. 뒤로 한번 쳐다보고 가시네. 자전거 타실 때요. 차가 없는 곳에서는, 넓은 데서는, 운동장에서는, 거꾸로 돌더라도 여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장에 신호가 없잖아요. 하지만 차가 다니는 곳은 신호등도 있고요. 중앙선도 있고요. 또 자전거가 양쪽으로 교행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이게 가운데 선이 있잖아요. 역주행하지 마시고요. 신호위반하지 마시고요. 주택가 이면도로예요. 중앙선 없습니다. 양쪽에 차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대요. 여기서 블박차 가다가 이런 사고 있었습니다. 자, 쭉 가는데 다시 블박차 가다가 전동 킥보드 보고 멈춰요. 이 사고. 저는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전동 킥보드 보고 저는 멈췄어요. 그리고 멈추고 나중에 빵까지 했죠. 근데 멈추면서 동시에 빵은 쉽지 않아요.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되겠지만 지금 우선 멈추고 빵! 근데 꽝! 예. 근데 우리 보험사가요. 6대 4 내지 7대 3이래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우리 보험사가? 블박차가 뭘 잘못해 30대 40이라 하던가요? 블박차가 멈춘 곳이 어딘가요? 지금 보면 트럭 적재 항목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뒤쪽에 있거든요. 최소한 2m에서 많게는 4m 정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까? 사진 찍어놓은 게 없으면 저 트럭이 어디쯤에 있었는지 그림을 그려서 좀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요 트럭의 절반 정도 여기 있었대요. 나는 아직까지 요 네모칸에도 아직 안 들어갔죠. 네모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고요. 좌우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시정지됩니다. 일시정지하더라도 여기 멈추면 되는 거죠. 요 트럭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니까. 여기 멈추는데, 부엉! 와서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블박차 보험사는 블박차에게
30 내지 40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동킥보드 100% 잘못이지. 블박차 보험사 말대로 블박차에도 30 내지 40% 잘못이 있지. 투표 시작. 그렇죠. 1번이죠. 전동킥보드 100% 잘못이죠. 블박차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블박차 보험사는 블박차한테도 30 내지 40 있다.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보험사인지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알려주셨어요. 빅3 안에 드는 한 곳입니다. 참 이럴 때 기가 막힙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꼬리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호 바뀌어요. 그래서 불박차 갈 겁니다. 근데 저 커다란 버스가 가로막고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네, 신호 바뀔 때 자 오른쪽으로 돌아서 나가는데 그런데 이런 아하 참나 예 저 트럭이 나오는 게 어디 보일까요? 트럭 나오는 게 여기서 삐빙 소리 날 겁니다. 삐빙 요때 요때 요 뒤에 여기 검은색 은색 그 뒤에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 차는 이미 신호가 바뀌었어요. 나한테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그죠? 나한테 신호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움직여서 가는데 저쪽에서 트럭이 나오더니 여기서 쾅. 근데 저 트럭은요 이렇게 나왔답니다. 신호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 말씀에 의하면 이분 말씀으로는 상대도 신호등이 있대요. 예, 네 방향 다 신호. 요 좁은 데서 나와갖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역주행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신호 위반과 역주행.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은 100대 0이고 싶지요. 이미 신호 바뀌었는데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100대 0이 옳겠는데 판사에 따라서 저렇게 복잡한 곳에서는 혹시 고사리를 뚫고 나온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시야 확보 안 됐을 때는 좀 살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불박차한테 한 10 내지 20%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상대가 꼬리물기로 들어왔다가 중간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불박차 잘못 한 20, 30%까지도 얘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 이분 말씀은 그 차는 황색 신호로 바뀌고 빨간 신호로 바뀌었는데 그때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대 0이 옳겠지만 그러나 100대 0이 아니라 떠나서 저렇게 좀 복잡할 때는 딱 안 보이는 곳으로 지날 때는 살짝 확인하고 지나는 아,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겁니다. 잘 보세요. 뭐 하나. 네. 자,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보면요. 잘 보세요. 톡! 보셨나요? 다시! 톡! 담배꽁초. 톡! 저렇게 톡 던진 사람도 어떤 데서 손을 쭉 내놓고 슬며시 툭! 놓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참, 점잖은 양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이번에는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쪽에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잘 보세요. 오토바이 톡 오토바이 톡 예 여기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아까 보신 곳은 경기도 고양시예요. 경기도 고양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툭. 자 한쪽은 자동차 승합차에서 던졌고 한쪽은 오토바이에서 던졌고 아 오토바이가 좀 더 싸. 오토바이가 더 쌀 것 같아. 저 과태료가 더 쌀 것 같아. 그럴까요? 하여튼 운전자가 차 안에서 버릴 때는 같을 텐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나 한번 찾아볼까요? 아 이것도 궁금하다. 저거는 뭘 찾아보면 될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찾아보면 됩니다. 뭔가를 바깥으로 던지는 행위. 제가 알기로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 다 5만원. 네. 도로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거.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잠깐 멈춘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밖으로 던질 때 모든 차마가 5만원이에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뭔가를 던지는 거. 그래서 이게 5만원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둘 중에 하나는
저걸 이제 제보를 했더니,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더니, 한쪽에서는 반 땅, 5만원 중에 2만 5천원을 보내주더래요. 또 다른 데서는 5천원 보내주더래요. 어디가 2만 5천원이고, 어디가 5천원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2만 5천원. 덕양구청. 덕양구 총속과 그 같아요. 거기에서 2만 5천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고요. 또 다른 거는? 다른 거는? 5천원이에요. 5천원. 여기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어떤 데는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5천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만 5천원 주는 데도 있답니다. 이게 아마 그렇죠. 폐기물관리법이네요. 여기 써 있네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게 포상금을 바라고서 신고하신 건 아니죠. 제발 이런 행위는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아,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은 담배 꽁초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 재털을 비우고 가는 차 많아요. 마닐라 시내. 아, 우리가, 그거랑 재털이 비우는 거나 담배 꽁초 툭 떨어뜨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국격에 맞는 우리의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다.